즐거운 준이의 하루. 팬미팅 당일이다. 초이들에게 핑크색 옷 입고 오라고 했었는데 정말 입고 와준 초이들이 있었다.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다니. 복 받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오늘 억골박도 탈출하기로 초이들한테 당당하게 말했는데 이거 막상 당일이 되니까 약간 떨린다. I'm sorry, Choice. 난 아직 부족한 남자인가 봐. 오늘이 끝나기 전까지 노래라도 열심히 불러야겠다. 초이스, 이 글이 보인다면 소리 질러봐. 한 번 더 크게 질러봐. 오케이, 좋았어. 이 정도면 될 것 같아. 좀만 기다려. 아직 한 발 남았다. 뿅. 동훈 다이어리. 완전체가 되고 첫 팬미팅이다. 에이스로서 공연은 늘 새롭고 떨린다. 가수로서 새로운 곡과 새로운 무대로 팬들 앞에서 선다는 건 참 복받은 일인 것 같다. 오늘 다시 한번 느꼈다. 오래오래 이 무대에 있고 싶다. 매번 찡해지는 담임달랑과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를 불러주는 에이스가 좋다.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. 와우 일기.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를 나왔다. 풍경도 마음도 행복으로 가득했다. 오늘 덕분에 1년 웃으며 지낼 수 있을 것 같다. 관 일기. 오늘은 홈 스윗 에이스를 잘 마무리했다. 오랜만에 찬이까지 완전체로 공연을 해서 너무 즐거웠다. 아하. 다음에는 더 큰 공연장에서 많은 초이들과 더 신나게 뛰어놀고 싶다. 2부까지 멋진 공연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. 에헤. 이제 마지막 곡이네. 네 눈앞에 내가 다시 나타나 노래할 때 초이들 다같이 sing it! 찬이의 하루. 행복하다. 형들과 함께 그리고 초이스들과 함께 이렇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다니. 오늘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갖게 만들어준 초이들 그리고 멤버들에게 정말 감사한 하루다. 오늘의 이 기억을 가슴속에 잘 간직해서 앞으로도 초이들과 형들과 함께 행복하게 활동해야지. 남은 무대도 재밌게 잘해야지. 가보자구!